이쪽은 굵어야 된다고 했잖아요. 근데 여기 뒤에가 이렇게 쏙 파졌죠. 여기 채워주면 더 예쁠 것 같고. 가만 보세요. 자, 어디를 채우라 그랬냐면 바로 여기죠. 여기 안에 살짝 거치는 게 어떠세요? 하나도 안 아파요. 가만 보세요. 이게 아프지 않게 여기 깊이 안 넣는 게 또 포인트니까 채워줘야 돼. 조금 채워졌지? 한 번만 더 채워봐야 좋을 것 같아. 크겠다 봐요. 좋았어. 이제 이렇게 쉐입이 부드럽게 자기 눈매를 잘 살려주는 쉐입이 됐어요. 자, 여기는 보면 여기가 좀 깔끔하게 안 됐어. 그러니까 조금 눈매를 좀 깔끔하게 교정해 줄 거고 살짝 빼줄게. 따끈해지게 해줬어. 근데 이미 돼 있는 거를 가지고 붙이다 보니까 울퉁불퉁한 데는 좀 깔끔하게 해줄게요. 진짜 안 아프세요? 응. 간지러워. 그래야지. 아픔은 이거 못해. 아픔은 이거를 가만히 있을 사람이 어딨어. 아픔은 진짜 아프다. 그쵸. 아프면 예쁘게 모양을 잡아줄 수도 없어. 가만 있겠냐고 사람들이. 어? 한 줄만 살짝 더 하면 될 것 같아. 자, 감으세요. 아니, 라인을 이렇게 예술적으로 그려줘야 되는데 검은 줄만큼은 되냐고. 예쁘게 보이기 위해서 라인을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그려요, 그죠? 네. 그림이야 뭐 어느 날 잘 그리고 어느 날 못 그릴 수도 있지만 이건 한 번 하면 응? 기복 없이. 그치. 떠보세요. 야, 이봐 눈이 이렇게 예쁜데. 자, 여기도 안쪽에 한 번 더 채워주면서 선명하게 잡아줄게요. 자, 눈매 어때? 예뻐졌죠? 감사합니다. 눈이 아까 한 줄 그리고 왔을 때랑 지금 눈매를 딱 이제 보완했어. 수고하셨습니다. 안 아프죠? 하나도 안 아프죠? 이목구비가 자기주장이 딱 심해지니까 눈매가 그윽해지고 저만의 분위기가 완성된 것 같습니다. 아, 연말에 기대가 됩니다. 모임 나가고 싶어요. 수고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